총만 한 번. 얘는 이제 이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의 미키 꽝소입니다. 아, 길다 길어.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야. 아하. 자, 오늘은 그 시골 보양식이죠. 개구리하고. 예. 토끼. 아니, 개구리만 가야죠. 아, 개구리만. 오케이. 예. 그 한 편 한 편 갈 건데 그걸 왜 다음 편까지 그렇게 다 개구리 알아서 편집해. 아. 개구리는 저기 뭐야 이제 자연산이 아니고 예. 지금 잡으면 큰일 나요. 여기 양식하시는 분들이 조금 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솔직히 유튜브 각으로 갈 것 같으면은 일반 식용 개구리 먹어서는 이게 각이 안 나올 텐데 무당 개구리라든지 독개 그런 거는 먹으면 큰일 나. 독개구리라든지 그럼 내가 구해줄 테니까 먹어. 근데 개구리가 확실히 효능은 있어요? 박지성이 저 EPL 땀이 안 난대. 박지성 선수가 즐겨 먹었던 보양식. 개구리 먹방. 와후. 와후. 아하. 뻥! 앞놈으로 막 골라서. 우와. 허가 난 데서 딱 온 거. 알겠어, 알겠어. 잘해야 된다니까, 도망간다니까. 안 도망갈 것 같은데. 뭐, 아니라고. 한 번에 넣어. 오케이. 여기 딱 찍으면 여기를 들어와서 줌을 찍어야지. 어딜 찍고 있냐고요. 아, 참. 아니, 니가 감독이지, 내가 감독이요? 이게 그냥 기름에다가 튀기는 것보다 네. 이 돼지 기름 옛날에 이거 다 돼지 기름으로 튀겼거든. 네. 그냥 돼지 기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아 참 넣는 거를 해야지. 얼굴 찍고 있는데 그걸 넣으면 어떡해요. 나는 아 오늘 정신이 없네 이거. 이게 맨날 요즘에 집에서 해 먹다가 밖에서 해 먹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할 때 딱 이걸 찍어야 되는데. I'm sorry. 그거는 오케이. 실수했다고 인정하시죠. 오케이 오케이. 마이 미스테이크 한번 해보세요. 미스테이크? 마이 미스테이크. 마이 미스테이크. 뜻을 아시죠? 목에 맞아본 적 있냐, 목에? 목에 맞아본 적 없지? 이 기름도, 돼지 기름도 나중에 다 빠지면 과자처럼 되거든? 네. 근데 이거 소금 좀 맛있어 이거. 와 탕수육 같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 지금 딱 됐어. 지금 먹으면 어휴 탄다. 됐어. 오 요 정도는 해줘야지. 기름이 너무 탈 것 같아. 치얼. 내 말 술이야. 그 맛이에요? 어렸을 때 먹던 그 맛? 소리 봐라 소리. 김치랑 잘 어울려.
맥주 안주로 좋다. 맥주 안주. 그지. 촬영한다고 이렇게 지인분이 얘기해 주셨거든. 예, 오래돼 치면 이거 거의 다 이렇게 주고. 이거 뭐 옛날 춤 뭐지 그거? 미쳤나? 배달의 민족. 나는 겁쟁이랍니다. 아, 왜 이렇게? 아, 배달의 민족 분이네. 발 하나로 다 잡고 있네. 야. 오케이. 오케이. 돼지기름이라고 맛있을 것 같아. 원래 삼겹살 먹을 때 김치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 네. 참김치 하잖아, 어? 얼마나 피가 되는지 감을 못 내. 유튜브 조회수 나오려면 이 기름을 그냥 마시는 게 조회수가 나올 것 같아. 그렇지. 내가 찍어줄 테니까 먹어, 빨리. 개구리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라면 스프 갖다가 하면 좀 안 되겠더라고. 어?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자, 아, 개구리 라면, 또 개구리 구이, 개구리 튀김, 김치 튀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튀김 먼저. 네. 튀김, 요거, 저 구이하고 튀김. 요거를 라면 스프에. 라면 스프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지. 한 잔 먹으라니까. 그래, 드세요. 우린 하나야, 하나야. 일을 해야 된다. 올해 처음 먹어보네. 잘 죽였다. 와. 아니 이게 어떤 이걸 안 먹어본 사람은 어떤 맛으로 생각할까? 이게 혐오스러워서 그런 거지. 똑같은 거예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또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을 봤을 때. 외모만 보면 너야? 그렇죠. 혐오스럽잖아. 젖주? 뭐라네, 진짜, 이것들이.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찌찌. 찌찌는. 젖주, 젖주. 미치겠네, 이거. 야, 인마, 이거 유튜버, 큰일 나, 이거. 정신 나간 새끼네, 이거. 아니, 뭐. 눈 감고 먹으면 거의 닭 날개 튀김인데 후라이드 그 닭 날개 끝부분까지 씹어 먹었을 때가 이제 개구리 다리 먹었을 때 그런 느낌인데. 근데 좀 쫀득쫀득 찰지잖아. 아, 찰지죠. 그러니까
니는 아무래도 전생에 소였던 것 같아. 왜요? 똑같이 씹어도 소 염을 씹는 소리가 난다니까. 소리가 더 크게 나. 니가 그거 봐봐. 예, 예 있잖아요. 아아아 I am sorry? 아니 영어 물어보면 싫어하는 사람이 왜 영어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네가 자꾸 이제 쏘리 알파멘스는 알죠 쏘리. 자 깨구리 먹봐. 아니 와 맛있다. 와 참수세다 먹는구나 또. 개구리 튀김은 프라이드. 그 다음에 이거는 닭 장작구이 이 맛이네. 그런 느낌. 네. 그런 것 같아. 기름 맛은 좀 안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튀김류를 더 좋아하니까 개구리 튀김이 좀 더 맛있네요. 조금 솔직히 나도 이거 좀 머리는 좀 징그러워서 잘 안 먹거든. 근데 이제 유튜브는 먹어야죠. 먹어야지. 네. 이거에 와 국물이 잘 어울리는데? 응. 뼈가 있네. 당연히 있지. 튀긴 거는 그냥 뼈채로 먹어도 되는데 응. 탕은 잘 발라내야 돼. 진국이다. 와. 사골육수 같이 나왔는데 완전. 그지? 응. 응? 난 깨구리탕을 어렸을 때 먹어보고 안 먹어봤거든. 갑니다. 생각보다 안 느끼하고 맛있어. 김치는 어떤 느낌이냐면 김치 부친 게 안에 있는 그 김치 맞죠? 얘 잘 튀겨갖고 식어도 바삭바삭하잖아, 그지? 두 번 튀겨서. 근데 이게 돼지 기름에다 튀겨가지고 더 고소한 거야. 잘 먹긴 잘 먹는다 근데. 야. 아. 넌 시골 들어가갖고 살아야 되겠다 그냥. 자 이상으로 개구리 보양식 먹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깨굴 깨굴. 안녕하세요. 유튜브 한 조카 야야야야언니예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